자, 웰컴 투 헝그리 수달. 자, 오늘은 항정살 덮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정살 260g 정도 2인분 기준으로 준비했고요. 대파, 그다음에 양파, 청양 홍고추, 통마늘, 인당 계란 하나씩. 자, 여러분, 대파. 얇게. 청양고추. 자, 후라이팬에 달궈졌으면 이제 고기부터 구울게요. 마늘, 통마늘 넣어줄게요. 자, 이제 양념 들어갈게요. 맛술 4스푼. 불을 약불로 해주시고요. 진간장 4개. 설탕 3개. 다진 마늘 크게 1개. 물엿 1개. 자, 물 40ml. 그리고 매운 청양 홍고추 넣고 비벼줍니다. 여기에 아까 대파 좀 넣어주고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됐고요. 불을 꺼주겠습니다. 일단 밥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한 그릇. 여기에다가 양파를 싹 덮어줍니다. 자, 이제 고기를. 자, 마지막 휘날리는 계란, 날계란. 무른자만 빼서 살짝.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일단 향이 죽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맛을 볼게요. 터트려 가지고 고기 얹히고 양파 싹 쳐 가지고 청양고추랑. 여러분, 이렇게 고기의 양념이 다배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게 고기에 청양고추의 매콤함과 그 양념 소스의 그 단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꼭 한번 해 드셔 보세요. 자, 지금까지 헝그리수달 항정살 덮밥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여러분, 댓글에다가 드시고 싶은 거꼭 달아 주세요. 헝그리 수달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